저는 오늘 시연을 보면서 과연 무예는 예술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당시가 이렇게 자리를 뜨지 않고 이렇게 관람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정돼 있는 우리 민중무예 택견 예능무자 정경화입니다. 택견은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데 고구려 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그 연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때부터 시작되는 이 택견은 신라시대는 황도로서의 그 영향을 미쳤고 고려 때는 아니 호국물에서의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게 승문 천문사상에서 기정무예에서 대조가 되는 민초들이 즐기는 민중무예로 이렇게 변화되어 왔음을 우리는 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택견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어떤 문헌도 중요하지만 그 문헌에 앞서 이것이 삶 고증에 의해서 이렇게 인맥으로서 이것이 전해드려 왔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이 택견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오래됐지만 이것이 산 인맥으로 내려왔던 것은 지금부터 1880년 고종 19년 때쯤 시작이 돼서 유모 선생님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제자 되시는 송덕기 선생님과 또 그 제자자 후배 되시는 시선님에 의해서 체결되고 정립이 돼서 1983년 6월 1일자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최초로 지정을 받게 된 우리의 민족무예이고 바로 여기 앉아계신 분들의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충전은 하나의 택견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작고하신 초대인간문화재 정보든 신한스름에 의해서 충주가 하나의 전생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충주가 택견의 메카로를 하게 된 겁니다. 또 더불어서 국가에서는 우리의 이 소중한 문화유산인 우리의 전통적인 택견의 전승을 위해서 20억 이상의 예산을 국고를 들여서 충주에 300평 이상의 그러한 무예의 전당을 짓게 됐습니다. 바로 이 무술의 전당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것만큼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항상 언제 어때고 오셔서 그 훌륭한 전당 속에서 우리의 민족무예가 발전될 수 있는데 같이 함께 기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택견으로 통해서 우리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계 무술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계 무술 축제를 태동시킨 것은 바로 이 택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년차 지금 무술 축제가 열리고 있어서 지금 이번에도 한 50개, 거의 60개국에 가까운 그런 그 세계의 세계인들이 모여서 마음껏 그런 나라의 무예를 펴준 바도 있습니다. 택견을 가르쳐 말씀드리면 이 택견은 아주 부드럽고 곡선적인 몸들림 속에서 능청거리고 굼실거리는 그런 몸짓 속에서 공격과 방어를 하는 것이 바로 택견의 독특한 몸놀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택견은 리듬을 타는 부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 같이 우리 한국 무예는 그야말로 아름답고 예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택견은 융합적인 무예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택견이 몸놀림 속에서 어느 무예도 다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몸짓 속에서 여러 가지 무예를 다 소화낼 수 있기 때문에 택견을 융합성의 무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이를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택견은 공격과 방어가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런 매치감은 발차기 기술과 거리 기술로 이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단 제한된 시간 내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별거리 꽃대비기 중심으로 마지막에 맞서기를 보여드리는 순서로 끝을 낼까 합니다. 이 별거리는 신한께서 서기 택견과 결련 택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택견 중에서 결련술을 중심으로 해서 별거리의 꽃대비기 8마당을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거리 8마당은 서기 택견 중심으로 부드러운 몸놀림 속에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택견의 낫기술을 연계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태권도로 얘기하면 품새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거리와 결련수인 즉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바로 쌈수, 쌈택견을 결련수랍니다. 요즘에서는 어떤 그 사전적 의미에서
연령 택결이라는 것은 동네 간이 시작됐다 이렇게 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결련 택결은 옛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송덕기 스승과 신한선배의 그 의견을 들어보면은 그분들께서는 산 보증에서 결련 택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쌍택결을 의미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뤄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는 결련태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은 서로 빗덩을 할 때 서로 표를 먹고 서로 겨루는 그런 택결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거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를 돕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맨 처음 결련택견이 중심이 된 또 별거리 8마당과 그 다음에 성인택견이 중심이 된 앞별거리 8마당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 결혼은 실제 결혼은 몇 가지 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 유인물의 그 기록되어 있듯이 참고해 주시고 사실 무예지능법이 이게 발휘가 되고 이제는 통과가 됐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 무예인들의 자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는 전통무예지능법이라기보다는 무예지능법이라서 지금 올라갔지 이렇게 훌륭한 무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그런 그 작은 곳에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우리의 정신을 이어가기는 모든 무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러한 무예지능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택견을 시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제76호 택견 지금부터 조교로 국가로부터 증명받은 꽃대백의 8마당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기술들은 주먹질도 나오고 발굽치기, 박치기 다 나오고 있죠. 손끝으로 지르는 방법 시작. 그런 것은 이제 결련수에서는 그 사용이 가능한데 이 성이 택견에서는 주먹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주로 지금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험과 실험판의 한판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실험의 기술이 아주 보니까 비슷한 기술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차이가 있다면 실험은 산물을 붙들고 손을 넘을 뒤로지만 이 택견은 순간적으로 잡아 밀쳐서 밀쳐서 숙기를 가는 것이 실험하고 가깝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